이따 남자친구가 생긴다니까요. 뭘? 안 생기던데요? 2년 동안 안 생기던데? 어필해야 돼요, 어필. 무슨 어필? 자취한다고. 자취한다고 맨날 어필했는데. 저는 영부인이요. 좋아, 좋아. 야, 이 새끼야, 또 웃어! 그게 뭐 어때서! 솔직히 존나 사랑합니다. 솔직히 근데 존나 사랑해요. 아니 왜 잘 떠들다가 한 거예요? 아니, 말씀, 아니 이건 말씀 채널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바타 소개팅을 할 건데. 근데 저는 솔직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진주님이 아바타 소개팅 해도 돼요? 자취도 시작했는데 벌써 2년 재계약했는데 남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완전 금남의 집이에요? 근데 아니 그나저나 저 진짜 말순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쇼츠를 보다가 말순님이 딱 나온 거야. 네. 나 진짜 담배 좀 같이 주시면 안 돼? 아 맞다. 저 이게 요즘에 그 빅시크 유행해가지고 동네에서 3천 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쓸까 말까? 아 너무 불순해 보여요. 약간 바로 교무실 데려가서 어떻게 야동어필 찍어낼 것 같아. 그래서 어울리네. 너 벌이야. 엉덩이 대. 야 이 새끼야 또 늦어!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네 그래가지고 그 소녀전선에서 키우는 그 소녀들 중에 두 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한 명씩 맡아서 호감을 제일 많이 끌어내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미도리 샤워의 리더 해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백일몽진 피치입니다. 귀여운 스타일이 한 분 계시고 청순한 스타일이 한 분 계시다. 누구한테 오더 받고 싶으세요? 이거 진짜 솔직히 정말 두 분 다 너무 너무 가식적이야. 전 해나 할게요. 어? 저 진짜 피추님이었어요. 말투도 약간 말투 너무 그냥 아니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저런 저런 말 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문지우라고 합니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불러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내 맘 닫혀 있네 불러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어 혹시 직업이 어떻게? 아 저 직업은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 지하 아이돌이라고. 자 네. 빨리 그냥 던지세요. 원래 하시던 거 원래 하던 원래 하던 거는 죄송합니다. 어머 아니 어, 네. 이거 원래 하던 건 혹시 네. 트위치 아세요? 트위치? 네. 아 스트 어 맞아요. 스트리머. 스트리머가 아... 원래 직업입니다. 원래? 네. 원래 하던 건데 대학생. 진짜 어이없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아 제가 아까 네. 그냥 아. 제 실제 직업 네. 제대로 말씀해드리면 저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부인이에요. 저는 영부인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이미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담이라고요. 농담이라고요. 아 농담이에요. 저랑 사귀실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 1일! 오늘 1일! 오늘 1일! 1일! 1일 어때요 1일! 뭐가 어때서! 저는 딸, 아들 10명 낳는 게 목표예요. 근데 저는 딸, 아들 10명 낳는 게 목표예요. 10명. 저는 15남매를 꿈꾸고 있어요. 풍천장어집 해요. 저희 집 풍천장어집 해요. 저희 집 풍선장어집 해요. 풍선장어. 풍선이요? 뭐를? 풍선이요? 피추님은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보다. 근데 아, 피추님은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보다. 어? 늙어서 좋으시겠어요. 어리시구나. 늙어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혹시 싸가지 없는 게? 싸가지 없는 게. 어 무서워. 장난이었는데. 장난이었는데. 해마가 말쑥이 됐어. 어떡해. 머리는 탈색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발? 피추 씨 마약 검사 피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피추 씨 마약 검사 피하려고 탈색하신 거 아니죠? Shut up. 저번 주말에 강남역 클럽 앞에서 봤는데 이번 주말에 강남역 클럽 앞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저번 주 이태원 얘기한다. 이태원이요? 그냥 다 죽자. 나 죽는 거야. 다 얘기하고 죽는 거야? 아, 진짜. 어, 뭐 죽어버리는 거야? 어디 뭐
다녀오셨어요? 쇼핑하러 갔다 왔는데 피추님이 술 취해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쇼핑하러 갔다 왔었는데 근데 피추님이 술 취해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거 너랑 같이 먹었잖아. 그거 너랑 같이 먹었잖아. 아, 그랬나? 그래. 야! 아니지! 아, 아니야. 평소에 클럽 좋아하시나 봐요. 아, 되게 유흥을 좋아하시나 보다, 피추 씨는. 공연 때 남사친들 10명 왔던데? 저번 공연 때 남사친 10명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노래. 아이고. 오늘 가가지고 어떡해. 친구 많이? 아, 전 친구도 진짜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인스타 팔로잉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인스타 팔로우가 얼마 안 돼요. 몇 명? 한 800명?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어떻게 인스타 친구가 800명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몇 명이세요? 저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피추 씨가 팔로우가 없는 게 인성이 문제 많아가지고 친구가 아예 없으세요. 아, 혹시 이거 혹시 그리신... 아, 제 손목 보세요. 제 손목 엄청 얇아요. 부러뜨려주세요. 아니야, 이거 하지 마세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거 아니에요? 또 손목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살짝 만져보고 단단하다, 좋다. 어? 단단하다. 멋있으세요. 혹시 지금 맥박이 뛰는 걸로 봐서 뭐라고요? 소음인이세요, 혹시? 맞아요. 제가 주사 놔드릴까요? 뽀뽀 주사. 네, 뽀뽀 주사. 저는 종교 지우교예요. 지우교. 저는 종교 지우교예요. 지우교. 당신. 아이씨. 아니 진짜. 좋은데. 깨달았네 진짜. 아 너무 좋아서. 아 죄송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남자친구 사귀면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자친구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고 싶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꼭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는 게 제 로망이에요. 혹시 그 팔로우 800명 중에 800명 전부 다? 네. 아, 어? 님 친구 없어요? 800명 전부 다. 님 친구 없어요? 아니 저 많이 없거든요. 아. 아 그러면은 남자가 여사친이나 뭐 친구들 많은 사람 괜찮아요? 아니요. 본인은 800명은? 아 그 800명 다 친구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아니 저 외국인 안 되나?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어 친구예요. 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친구가 되자마자 근데 피치야 나가기 전에 너 저번에 양다리 걸친 거 얘기했잖아. 치얼스. 혜는님 살짝 좋아, 보면서 좋아. 여기 재미없죠. 해줬어. 여기 재미없죠. 아이스크림 사러 나갈래요? 아이스크림 사러 나갈래요? 아이스크림이요? 네. 아이스크림 뭐 좋아하세요? 스크류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도 비빅 좋아해요. 밥 한 바람. 그 밥 한 바로 삼행시 한 거 있잖아요. 네 알아요. 어? 그럼 삼행시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봐갖고 짠. 너무 잘하겠다. 너무 잘하겠다. 제가 오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바라만 봐도 밤에 생각나는 바. 바라보고 싶은 너. 아. 아 매력 있으시네요 진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매력 있어요. 애교도 많으시고. 막 애교 부려줘. 애교 부려주세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아, 연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뭐야? 근데 그럼 그때 안 사귀던 사람이랑 손잡은 거야? 우리 아빠야. 그거 우리 아빠야. 어? 절 아빠 엄청 잘 보시다. 아버지 아빠 교복 입는 거 좋아해. 아버님 교복 좋아하시는구나. 아 아빠 그 노인대학관이죠. 아빠 그 노인. 아버지가 노인대학관이셨거든요. 아 노인대학교. 같이 일주일에 자주 만나는 데이트를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걸? 저는 완전 남자한테 맞춰주고 싶어요. 저는 두세 번은 꼭 만나야 돼요. 저는 두 사람은 꼭 만나야 돼요. 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번이요. 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번이요. 두세 번이요. 두상이라서 두세 번은 꼭 만나야 돼요. 어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만나야 하는데 제가 갈게요.
뭐야? 어!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너가 그렇게 잘났어? 이해해주세요. 원래 인성이 파탄났어요. 이해해주세요. 원래 해놓은 약간 인성이 파탄났거든.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오늘 더 있었나? 아, 저희 좀 적극적이신 걸 좋아하는데. 어, 지금 눈 옆에 뭐 묻었다고 잠깐 스킨십 하세요. 눈 어? 옆에? 어, 지금 눈 옆에 뭐 묻었어요. 코 살짝 불어주세요. 입 냄새 나면 안 돼? 아, 됐다. 아, 이제 떨어졌다. 이제 떨어졌다. 아까부터 그게 보였어가지고 아까부터 그게 제가 너무 아, 보였어가지고 님 진짜 친구 없죠? 님 진짜 친구 없죠? 아니 지훈님한테 말할게요. 아, 님 진짜 친구 없죠? 아, 저한테 하나 그랬지. 님 사실 못생겼어요. 어디서 약간 얘기 듣고 근데 님 사실 못생겼어요. 봐봐요 인성 나오죠? 인성이 벌써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성 나오죠? 봐봐요 봐봐 인성 나오죠? 제가 사실 낮이 밤저거든요. 제가 사실 낮이 밤저거든요. 이제 밤이 돼가지고 져요. 밤이 그렇게 져요 제가. 전 낮에도 져요. 전 낮에도 좋아요. 낮에도 낮저 밤저 하루 종일 져요. 아, 하죠. 낮저 밤이세요? 저 낮저 밤저 하저예요 완전. 하루 종일 져요. 저는 아니 약간 연애할 때 티키타카 좋아해요. 아 티키타카, 티키타카. 왔다 갔다 열심히 서로 존중하고 들어가면서 티키타 아~ 리듬에 맞춰 스윙 기타 하면서 어, 티키타 리듬에 맞춰 스윙 기타 티키타 티키타 저도 티키타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아 어, 또 티키타카랑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화를 좀 잘 안 내는 사람 좋아하는데 아~ 화를 평소에 좀 잘 내시는 편이세요? 어, 저 아예 안 내요. 뭔가 화를 좀 잘 내시던데. 어? 님이 자꾸 저를 긁잖아요. 근데 그건 님이 자꾸 저를 긁잖아요. 그니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이돌은 혹시 누구 좋아하세요? 아이브 좋아합니다. 저랑 아이 둘 낳으실래요? 저랑 아이 둘 낳으실래요? 아이들 좋네요. 저도 근데 원래 아이 둘은 낳고 싶었거든요. 남매, 형제, 자매 어떤? 저 남매 좋아요. 어, 저 가능. 어, 저 가능. 뭐가 가능이지? 남매 둘 가능. 남매 둘 가능. 아, 저는 근데 사실 둘은 아니고 남매로 둘 이렇게 넷 낳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완전 가능. 싹 가능. 완전 가능. 싹 가능. 저 산후조리원도 안 가요. 저 산후조리원도 안 가요. 저도 가요. 저는 가요. 형 가야지. 에? 에? 그냥 맞짱 깔래? 위험하니까. 그냥 맞짱 깔래? 아, 저 지금까지는 뭐 장난도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장난도 있었는데. 진짜로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해요. 진짜로? 진짜로. 피치야 너 그거 유아 퇴행이야. 피치야 그거 너 유아 퇴행이야. 아니 오늘부로 이상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달라질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솔직한 사람. 솔직하지가 않잖아요. 솔직하다 좀 잘 근데 되고. 당신부터가 솔직하지가 않잖아요. 솔직해요. 지금 되게 솔직해요. 어 그래요? 네, 지금 또 화내신 거예요 혹시? 어 아니요. 어, 아니요 제가... 아니요 사랑해요. 아니요 절대 아니고 사랑해요. 갑자기 터프하게 솔직히 존나 사랑합니다. 솔직히 근데 존나 사랑해요. 제 진심이에요. 저 진심이에요. 아 애교가 평소에 많은 편이세요? 네. 네. 안경 막아요. 아니 이게 그냥 콩 마시고 싶어. 같이 짬베리. 같이 짬베리. 짠. 그냥 들어가면서 계속 방구 뿡뿡 애니메이션 방구 뿡뿡 진짜 깼다 이 언니. 아 이러면 진짜 깼다. 이거 낀 거 같은데? 너 입냄새나. 너 입냄새나. 저희 위아래로 날리네요. 저희 그러면 위아래로 날렸네요. 살래? 아 냄새 좀 이게 환기 좀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의 선택은 해나님. 아! 와 감사합니다. 아 이게 네, 다 가식이고 나 이거 5천만 명이야.
아니 너무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데 뭔가 솔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애교도 약간 솔직한 그 본인만의 생활에 묻어나야 되는데 약간 어패닌 게 좀 느껴져갖고 뭔가 진주님은 어때요? 진주님은 어때요? 진주님. 잠깐. 여기까지가 올카일 거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 안녕하세요. 원래 되게 좋아했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연애하면 안 돼요. 아, 맞다. 아유. 근데 저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나보다 오랜만에 큰 여자 봐가지고 나 오늘 좀 약간 떨리네. 너무 재밌습니다. 소녀상사 다른 친구들과 또 만나요. 아니야 또 나올 거야. 나 아무리 나와라 몇 갈 까 이게 무슨 권력의 종류가 너무 이렇게 강한 분이 그래도 조금 지금 너무 이게 이게 무슨 면접이 아니거든.